네, 안녕하세요. 김성수 TV 구독자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설 연휴에 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니까 정말 더좀 색다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명절에 그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석 보내시길 바라고요. 예, 이렇게 또 성수대로의 김성수 평론가님께서 아주 예쁜 한복을 이렇게 입고 이렇게 계시니까 좀 이렇게 좀 보니까 좀 뭔가 좀 남달라 보이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의원님, 지금 기자협회하고 또 기타 등등 그 기자협회 또 세계협회인데 언론과 관련된 세계협회에서 그 지금 우리 의원님과 더불어서 우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강력하게 막겠다라고 선언을 했더라고요. 아, 예, 이제 기자협회에서 제기하는 그 내용은, 언론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를 했을 때에는,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하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제 굉장히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권리라고 할수 있는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그러면서 신문협회, 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 이렇게 세 군데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적극 저지하겠다라고 경고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언론이 가지고 있는 그 감시 기능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공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론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도입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긍정적인 어떤 효과보다는 그 규제를 통해서 얻는 부작용이 더 크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의 이야기는 뭐 일견타당한 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언론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언론의 책임성이 굉장히 좀 낮은 수준입니다. 그럼요. 예, 언론에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보도를 하고는 있긴 하지만 실제 뭐 일부 언론이긴 하지만 언론의 보도 행태나 이런 것들이 공적인 어떤 기능을 한다기보다는 언론사가 마치 기업인 것처럼 언론사의 이익을 사주를 위해서 언론의 어떤 뉴스나 보도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또는 그 특정 이념에 또 치우쳐가지고, 막 어떤 그 정파성을 가지고 보도를 하는 그런 성향이 너무나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언론의 책임성을 높여주는 것이 오히려 지금 기자협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언론의 감시 기능이라든지 국민의 알 권리를 더 높여주는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그 특정하게 언론에 대해서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상법상에 일반적으로 상행위를 하는 상인, 그러니까 기업들이 악의적으로 이제 손해배상 여러 가지 이제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한해서 이제 집단 소송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어떤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기업을 규제하거나 언론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들도 뭔가 이렇게 소비자의 권익이라든가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려고 준법 경영을 더 이렇게 강화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보이고요. 맞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언론들도 요즘에 막 언론사들도 막 경쟁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제목 낚시라고 해가지고 자극적인 어떤 제목을 뽑아서 쓰고 막 말도 안 되는 좀 어떻게 보면은 어처구니없는 좀 기사를 써가지고 막 보도를 막 속도 경쟁하고 속보 경쟁하는 그런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막그 언론사들끼리의 경쟁 때문에 그런 걸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의 책임성을 강화해주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 지금의 언론 환경을 더 건전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긍정적 효과가 저는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5배도 약하다, 10배도 약하다, 무제한으로 이거 책임을 어느 정도 쥐어줘야 되느냐라는 우리 구독자님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에는 이그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그거를 사실 그 형법적으로 처벌하는 대신에 손해배상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사전적으로 규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이 입법 취지를 살리려고 하면 손해배상 액수가
이 얻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악의적인 어떤 이익 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통해 가지고 뭔가 기업 활동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이익보다 커야죠. 훨씬 더 커야 됩니다. 그렇죠. 예, 맞죠. 예, 그게 맞죠. 이제 기본적인 예. 입법 취지를 살리는 거라고 보이고요. 예. 그래야지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예. 손해배상의 실질화가 필요하다라고 보이고요. 예. 뭐 지금 이제 상법에 일괄 적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의 5배의 범위 내에서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아,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3배에서 5배 정도다라고 하면 일반 기업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징벌적 손해배상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언론은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저는 오히려 언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언론의 경우에는 이 손다고 하는 것이 명예훼손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민사재판에서 손해배상액과 관련되어 위자료를 굉장히 짜게 인정합니다. 맞아요. 아, 짜게 인정해요? 예, 예. 특히 굉장히 짭니다. 예.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뭐 TV 같은 언론을 방송을 통해 가지고 막 이렇게 보도가 되거나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막 보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손해액이 천만 원에서 천오백만 원, 뭐 공인이다, 유명인이다라고 하면 뭐 천오백만 원, 삼천만 원까지도 인정이 되긴 하지만 예. 이게 크게 액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게 정신적 위자료 손해배상의 5배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징벌적 손해배상으로서의 기능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예. 좀 보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막 그 일각에서 이야기를 하는 뭐 언론사가 막 다 망해버리는 것 아니냐 나는 예. 이런 비판을 하는데 그것은 조금 오바다 타당한 비판은 예, 타당한 비판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예. 오히려 지금 이 일반적인 어떤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을 현재 법원 판결 양형 기준에 따라서 한 3배에서 5배 정도의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그냥 그 정도의 책임에 맞는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언론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명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 손해배상 책임의 실질화, 정상화 이렇게 예. 표현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아니 예. 그리고 우리 저 의원님께서 직접 발의를 하셨던 법안들 있잖아요. 예, 지금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되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박적금 방지법이라고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 개정안을 이렇게 발의하게 된 이유는 예.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공직자 윤리법의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이제 공직자 윤리법에 이해충돌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는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예, 예, 떨어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이해 충돌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막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예, 이미 뭐 다 그 이익을 다 취해버리고 다 가져가고. 이렇게 다 가져가 버리고 해버린 다음에 그것을 사후적으로 징계하고 처벌하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 맞습니다. 예, 그래서 공직자들에게 사전적으로 아, 이런 것들은 공적 영역과 사적 이익이 충돌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미리 회피하고 좀 피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을 이제 예방할 수 있는 것을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봐서 예. 이 개정안 그 이 개정안을 좀 발의를 했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조금 이제 굉장히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만약 이 이해 충돌과 관련된 부분을 너무 이렇게 범위를 직무 관련성이나 처벌의 범위 그다음에 이해충돌의 범위를 넓혀버리면 예. 또 그 공무원의 어떤 공무활동이나 공직활동이나 또 국회의원의 정치활동, 입법활동들이 굉장히 위축되고 맞아요. 많은 전문성들을 활발하게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적정하게 그 기준을 정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 국회법에서 예. 기본적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아예 원천적으로 네. 해당 상임위에서 배제하는 것을 이렇게 기본으로 했고요. 예. 그 뭐 가족 회사라든가 맞아요. 예, 아니면 가족들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게 회사. 예, 수익 계약 체결하거나 예, 예. 뭔가 이익을 체결하게 해 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예.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하는 예. 그렇게 해서 개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지치지 않고
함께 이제 스크럼을 짜가지고 파이팅 넘치게 이제 싸우고 네,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네. 더 이제 또 이제 아주 촘촘하게 그러니까 더 이제 탄탄한 논리로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고 또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최선의 공격은 아니 최선의 방어는 최선 그 최선의 공격이다.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판할 건 비판하고 상대방이 정치 싸움을 걸어오면 그걸 피하지 말고 정치 싸움에는 제대로 된 정치 싸움을 해주자. 예. 와우.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원한데. 화이팅! 화이팅! 지금 레드 싱글 파란 장미님도 김남국 의원님 너무 좋아요. 잡탕찌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그 추석 명절에 그 연휴에도 나와서 바람바람님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실시간으로 보면서 보시면서 해주시는 김남국 의원님 너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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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지금 회관에 출근해 있는데요. 예. 연휴 기간 5일 내내 회관에 열심히 출근하고 저녁 때는 지역구 관리하면서 지역구 주민들과 또 소주 한잔 기울이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